하이퍼레이즈 아키텍처에 대해서 볼륨 1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레이즈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퍼미션드 네트워크란 말이죠. 파블릭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볼륨에서는 디자인 필로소피와 컨센서스를 주로 다룹니다. 모든 블록체인들이 다 이제 컨센서스, 블록체인 자체가 컨센서스를 만드는 어떤 컨센서스에 도달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죠. 의견의 일치, 장부의 기록에 기록했을 때 어떤 장부가 진짜 장부인지에 대한 다중의 의견 일치, 그것이 컨센서스입니다. 위조 장부, 어떤 것이 위조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판명하는 기준, 어떻게 그걸 판명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죠. 그 각각의 메커니즘들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퍼레저 아키텍처 워킹 그룹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 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조직이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여기 있죠. 하이퍼레저의 모듈러 엄브렐라 어프로치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리눅스 파인 파운데이션, 리눅스 재단이고, 그리고 이 리눅스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니컬, 리걸, 마케팅, 오르가니제이셔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다시피 하이퍼레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레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또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블록체인 각 기술에 대한 각각의 어떤 접근 방향, 해결 방안,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각기 다른 알고리즘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다섯 개 나와 있어요. 인디, 패블릭, 이로화, 소투스, 브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각각의 특징들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이제 프레임워크는 다르다 하더라도 툴은 공통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이 공용 툴들이 있습니다. 컴포즈라는 툴이 있고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툴과 셀로라고 읽어야 될지 첼로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 역시도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우리 이게 하이퍼레저 구조예요. 하이퍼레즈 구조를 오픈에시 구조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제일 위에 이제 가버넌스가 있어요. 가버넌스가 오토노머스 뱅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ABC 이름도 외우기 쉽죠. ABC라고 하는 조직. 이게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포괄하고 그리고 아키텍처는 이 ABC 그룹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세 가지의 어떤 핵심 사상, 핵심 기술, 그죠? 그것을 아키텍처로 표현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픈에시, 스탠다드 커런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됐네요. 오픈에시 블록체인과 더 스페이스 웹입니다. 더 스페이스 웹.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공간 웹이에요. 공간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오픈에시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리고 머신러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퍼레저는 다루고 있는 것이 보다시피 어떤 다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만 포괄되어 있는 상황이죠. 블록체인들 중에서 각각의 어떤 조금씩 다른 기술들인데 이 오픈에시 플랫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세 가지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점에서 좀 달라요. 아무래도 훨씬 더 포괄적이죠. 블록체인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웹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하이퍼레저는 이 범용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산업 부문에 적용될지에 대한 어떤 예제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번 적용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한다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이 하이퍼레저이고 이 자체는 법령이고 공통의 플랫폼이고 토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엣이 같은 경우는 실제 각 산업에 쓰이는 용도의 시들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화폐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암호증표 비트코인들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수단이자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표준 화폐, 그리고 기존의 시중은행들을 보완하기 위한 스탠다드 뱅크,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스탠다드 마켓, 기존의 교통 물류 체계, 그죠? 교통 물류 체계,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체계, 도로와 차량이잖아요. 그런 것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한 스탠다드 트래픽, 그리고 국가기록원을, 국가기록원, 정부 조직은 한마디로 기록하는 조직이에요. 그런 정부 조직의 기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현한 스탠다드 알키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다 일일이 다 코드 프레임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오픈에시의 좀 또 다른 점이죠. 그리고 툴 측면에서는 이런 툴들, 컴포즈와 익스플로러와 첼로, 이렇게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용의 툴입니다. 공용의 툴들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제작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오픈에시는 그렇게 새로 만드는 툴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툴들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루아를 쓰고 있고, 프론트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특히 CycleJS 프레임워크를 쓰고,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것들,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검증된 기술들과 이미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도구들을 쓴다는 점이 또 다릅니다. 별도의 도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 그죠? 전반적인 구조, 하이퍼텍스트의 전반적인 구조. 이것만 봐서 이해는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오픈엣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은 아하, 이게 뭘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